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예전에 두번 올려드렸던 한화 기술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은 해당 종목은요, 지금 영상에 올라와 있지만 3월 5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1차 매수가 62,100원 말씀을 드렸고요. 3월 5일, 3월 초입니다. 이 구간이고요. 구간을 말씀드리고 변동성 주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75,000원에서 8만 원 사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으로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평균으로 회귀를 했다가 추가적으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상황인데요.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여드리면은 3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6월 6일 날 올려드렸고요. 하나기술이라고 주가 하나기술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고 6월 6일, 6월 초죠.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일단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거의 10만 원까지, 9만 9천 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1차 매수가 6만 9천 원 말씀을 드렸고 전후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으로 슈팅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던 종목입니다. 우선 제 해당 영상을 보시고 수익을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간단하게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종목 먼저 실적을 좀 보면은요. 관련해서 보시면은 매출액 2020년도 매출 사이즈가 880억이었는데요. 작년까지 해서 아무튼 1139원 9억 원까지 일단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장 컨센서스 매출은 2200억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적자였다가요. 작년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 흑자폭을 더 키워갈 거다라는 컨센이 잡혀 있습니다.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부터 21년도 적자 기조를 좀 유지했지만,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 일단 210억 정도 가량 순이익이 나올 거로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재무는 좀뭐 깔끔하게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아직 상반기에는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좀 다소 부진한 부분인데 뭐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은 뭐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해당 종목 부채 비율 뭐 200%대 초반 나타내고 있고 유보율은 1800%대 이상을 나타내면서 뭐 충분히 투자는 가능한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다음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보시면 외국인 매수매도 진행이 됐다가요. 뭐 오늘 일단은 순매수 유입이 됐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4만 4천 주 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 외국인 수급과 지금 반대된 흐름입니다. 기관 수급 또 보시면은 최근 근래 들어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가 전일에 일단은 기관 매도 오늘은 뭐 매수 매도 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은 부분입니다. 뭐 어쨌든 오늘은 팔진 않고 일부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특이한 점은 사모펀드에서 일단은 매수 물량이 조금씩 유입이 됐었다. 그리고 기타 법인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는 그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스를 좀 보면은 뭐 하나기술 뭐 상승세 해서 아시아양 2차 전지 설비 대규모 수주로 기술력이 입증됐다 해서 1,700억 규모의 수주 영향 이래서 등락을 가져가고 목표가를 증권사 애들은 또 10만 원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뭐 아직 뭐 계약 상대방 뭐 적극적 뭐 알려지진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아시아 향 쪽, 아시아 쪽 이런 쪽 중국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쪽 계속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뭐 생산 능력, 캐파 증설이죠.
개파 증설 계획도 감안하면은 뭐 향후에 또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골자의 뉴스 플로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은 다시 회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은 항상 회귀하는. 또 이번엔 다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어쨌든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는 신규 매수자 영역은 아니다. 뭐 단기 단타는 할 수가 있겠죠. 뭐 시간이 되고 여유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다만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하시나 바쁘시는 분들은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신규 매수 타점은 좀 아니라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차후에 또 눌림이 와서 지지가 되던 또 지지가 돼서 또 다시 거래대금 증가해서 돌파를 하던 뭐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시그널이 좀 있어야지 이제 그때부터는 뭐 진입이 가능하지. 현 시점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예전에 뭐 무중까지 해서 뭐 등락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박스 레인지를 이 구간 정도로 잡죠. 네. 이 구간을 오늘 좀 돌파를 한 상이고요. 이때죠. 이때 한번더 돌파를 했었는데 4월 달에 한번 테스트만 하고 결국에들 안착은 하지를 못하고 일단은 다시 한번 밀렸었습니다. 그거를 일단은 윗골이 잡아먹으면서 지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시그널 확인이 되고 뭐 일봉상 한번 보시면요. 고점 찍으면은 또 조정, 고점 찍으면 또 조정, 고점 찍으면 조정.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인데 중요한 점은 해당 구간에서 하방형성을 나타냈고 최근에 계속 저점을 좀 높여간다입니다. 그리고 앞에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 오늘 비록 윗꼬리가 달렸지만 또이 구간 잡아먹으면서 또 올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재료 모멘텀 살아있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규 매수 뭐 선수들 영역이고 뭐 초보자분들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진입을 하시면 안 되신다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존 보유자분들 영역이고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잘더 극대화시켜서 마무리가 할지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관련해서 뭐 장중에 거래 입체 분석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어떤 창구에서 계속 꾸준하게 매집을 해 가는지 또는 매도 압박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중에 거래량 뭐 거래대금 뭐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매 세력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장중에 수급이 들어왔는지 또 빠져가지고 또 롤링을 진행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일단은 뭐 매수를 또 진행을 하고 기간에서 또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또 장중에 또 가집게지만 체크를 할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도저도 대응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데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지금 채널 성장 그런 쪽으로 해서 이벤트로 해서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을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은 뭐 딱딱하게 진행되는 방은 아니고요. 서로 소통하면서 시장에 도는 그런 정보들도 공유하고 또 좋은 종목 있으면은 끝까지 좀 팔로우해서
예, 수익도 좀 안겨드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방이 있는데, 이 한화 기술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도움 요청하시면은 예, 해당 방의 입장 예, 안내 도와드려가지고 예, 관련해서 아무튼 서로 대응 잘해서 진행하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해당 방 입장은 간단합니다. 예,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네, 하나기술이라고 네, 하나기술 예, 그 문자 예,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체크해서 예, 입장 안내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예, 해당 방 무료이긴 하지만 예,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해당 방 입장 예, 신청을 해주시면 예, 좋으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하나기술이라고 적어서 예,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아무튼 체크해서 예, 빠르게 예,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 예, 종목 예, 그 수익 보신 분들 예, 축하드리겠고요. 아직 예, 매도 안 하고 지켜보시고 관망하시는 분들은 최고점에 잘 팔으셔서 아무튼 좋은 수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6년가량의 투자 경험과 예, 투자대의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예,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성공하는 그날까지 예, 모두 파이팅입니다. 예, 기본과 기법, 예, 심리를 잘 마스터하셔서 부의 수레바퀴 잘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